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오늘 영상은 1507의 금전 지원과 제품 지원이 있었음을 미리 알려드리지만 제품 생각과 기획에서 자유롭게 진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양말 대표 브랜드 1507. 저도 여기서 양말을 사서 신기는 하는데요. 아니 종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뭘 살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 같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 진행해보는 컨텐츠입니다. 자 그럼 제가 정리한 1507 양말 가이드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우선 1507이 막 엄청나게 특별한 양말을 막 슈퍼 구멍 안 뚫리고 막 이런 양말을 만드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에 막 신을 수 있는 양말을 만드는 브랜드랍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사장님께서 양말에 굉장히 진심인 편이시라는 거. 자, 그래서 먼저 1507에서 어떤 양말을 사지 고민을 하실 때 두 가지로 일단 나눠보시면 됩니다. 나는 슬랙스류, 미니멀 옷장을 자주 입어. 그래서 두께감적으로 좀 얇은 양말을 선호하는 편이야 하시면 트라우저 삭스로 가시면 되고요. 나는 스니커즈, 운동화, 막 전투적으로 신고 싶어. 그래서 두툼한 양말이 필요해 하신다면 아슬레틱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센스 있는 디테일. 아빠 양말과 내 양말을 구분시켜줬다는 거예요, 발바닥에. 자 우선 트라우저 삭스부터 구분 지어볼 건데요. 첫 번째 대표 아이템은 모노 트라우저 삭스예요. 트라우저 삭스에게 두꺼운 양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에 슬랙스류와 매칭할 때 더 좋아요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두께감이 얇은 양말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 제품을 스니커즈에 신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줄무늬 형태 립이 들어간 양말을 찾으신다면 제일 기본 중에 기본 양말이 바로 이 제품일 거예요. 이 제품은 립이 발목에만 들어간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뒤집어서 보시면 밴딩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양말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이 진짜 흘러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쫀쫀한 탄탄한 양말입니다. Stalkers. 자 다음은 모노 트라우저 밴보 삭스입니다. 이전 제품과 동일하지만 소재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두께감 또한 비슷하기 때문에 절대 두꺼운 양말은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밴보, 대나무 섬유는 흡수력, 건조력, 탈취력, 향균력이 좋아서 여름 양말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려다는 느낌이 시원하고 매끈매끈해요. 하지만 건조한 만큼 앞서 보셨던 코튼 폴리 소재감보다는 구멍이 살짝 더 잘 나기는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디자인적으로는 동일해요. 발목에 들어간 립, 그리고 뒤집어서 보는 발목 밴딩. 소재뿐만 아니라 앞서 보신 제품과 제일 큰 다른 점은 화이트 컬러. 앞서 보신 제품은 화이트, 요 제품은 살짝 누리끼리 아이보리 컬러예요. Stalkers. 다음은 베이직 트라우저 삭스인데요. 면과 폴리우레탄이 섞인 제품이에요. 모노 트라우저 삭스가 좀 더 촉촉한 느낌이 들고 이 제품은 좀 더 면에 퍼석한 느낌이 들어요. 두께감은 동일하게 두껍지 않은 편이고 이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로 모노 트라우저 삭스가 좀 더 폭신폭신한 느낌이 듭니다. 이 제품은 발목 립이 끝까지 처리가 안 된 디자인이에요. 발까지 립이 전체적으로 들어간 디자인이에요. 게다가 남성용, 여성용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가닥 뒤집어 보시면 두껍게 밴딩 처리가 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양말을 흘러내리지 않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Stalkers. 다음은 클래식 트라우저 삭스예요. 만약에 앞서 보셨던 제품들이 발목이 좀 조인다, 쫀쫀하다 라고 생각이 드셔서 느슨한 양말을 찾으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또한 두께감적으로 엄청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노 트라우저 삭스와 비교했을 때 색감이 조금 더 누리끼리스. 뒤집어서 보셨을 때 추가적으로 밴딩 처리가 되어 있진 않았지만 그래서인지 전체적으로 발목을 잡아주는 부분이 두꺼운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제품은 립이 발목, 발등까지는 있는데요. 발바닥에는 없는 디자인입니다. Stalkers. 자, 다음은 베이직 트라우저 하이 삭스예요. 만약 셋업, 정장 등 구두와 매칭할 삭스를 찾는다 하시면 이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립 디테일 없이 매끈한 삭스예요. 두께감은 동일하게 굉장히 얇은 편이고요. 이게 왜 하이 삭스로 나왔냐 하시면 정장 셋업 중에 살짝 크롭된 바지 기장감을 입으시고 조금이라도 짧은 길이감의 양말을 신으시면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탁 꼬았을 때 본의 아니게 나의 다리털을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아찔한 상황을 피하실 수 있도록 길게 나온 거예요. 이 제품 또한 뒤집어 보시면 발목 부분에 두껍게 밴딩 처리로 흘러내림 방지를 해주셨습니다. Stalkers. 자, 평소 얇은 양말은 선호하시지 않고 두꺼운 양말을 선호하신다 그러면 아슬레틱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제품은 엠보 애슬레틱 삭스예요. 디자인적으로 제일 큰 차이점은 발목에 두꺼운 립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캐주얼한 무드가 물씬 납니다. 그리고 횟가닥 뒤집어서 보시면 발바닥에 수건처럼 루프 처리된 쿠셔닝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발이 폭신폭신해서 만약에 막 전투화 신어야 된다 하시면 이게 보호를 해준다고 하네요. 게다가 발 아치 부분에 밴딩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신발 속에서 양말이 뒤틀리거나 돌아가는 것을 방지해준다고 하네요. 양말 사장님 진짜 진심이셔. Stalkers.
자, 두 번째 제품은 애슬레틱 엠보 삭스예요. 아니, 앞에는 엠보 애슬레틱 삭스, 얘는 애슬레틱 엠보 삭스. 아이고,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낚일 뻔했어요. 요 제품은 위클리 제품으로 나오는데요. 아우, 키미야, 나는 진짜 뭔 양말인지 모르겠고 난 두툼한 양말이 좋고 그냥 흰색이면 좋겠어. 별로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야. 일주일치로 요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전 제품과 동일하게 두툼한 양말 두께감이고요. 두꺼운 발목 립과 아치 밴딩은 동일하게 들어가되 차이점이 있어요. 획가닥 뒤집어서 까서 발바닥 부분을 보시면 이전 제품은 전체 쿠셔닝이 들어갔다면 요 제품은 발 뒤꿈치, 발 앞꿈치에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름도 좀 바꿔주시지. 스토커즈. 마지막 제품이에요. 클래식 더블 애슬레틱 삭스입니다. 만약에 나는 두툼한 양말을 찾는데 저 줄무늬, 립 디테일이 싫다 하시면 이 제품 가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 또한 동일하게 두툼한 두께감이 있지만 립이 없어서인지 뭔가 좀 더 깔끔한 맛이 나긴 합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보시면 발바닥 전체적으로 쿠셔닝 들어가 있고 아치에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앞서 보신 제품이 캐주얼한 맛이 좀 더 났다면 이 제품은 좀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컬러적인 차이가 조금 있어요. 엠보가 좀 더 백색, 클래식이 좀 더 누리끼리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1507 양말 구매 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양말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대표적인 상품들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선택지가 다양한 1507 양말 중 내 취향에 맞는 양말을 찾으셨길 바랄게요. 그리고 1507에서는 구멍난 양말을 새 걸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고객 부주의를 제외한 마찰면 구멍 발생 시 상품담 1회에 하나여 새 상품으로 보내주십니다. 보증기간은 1년으로 어디서 구매했고 내 이름 연락처 정도만 말씀해주시면 새 상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멍난 제품들은 다시 회수하고 계시고 있으니까요. 새 상품을 보내는 택배비 2,500원만 결제를 해주시면 새 상품 묶음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서비스. 이거 알고 계시면 좀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1507과 진행을 했으면 뭐 이벤트는 양말이겠죠.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제 양말 안녕!